네, 우리 말씀 계속 봅니다.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오전에 예레미야의 고백을 들었는데요. 말씀을 기뻐하는 예레미야 고백을 봤습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커트라인,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자들, 두 번째는요, 거듭난 자들, 믿어야 거듭나니까, 그렇죠? 세 번째는 우리 거듭난 자들이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자들이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주를 목숨 다해 사랑하는 자들. 우리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22장 36절입니다. 주를 목숨 다해 사랑하는 자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우리 박재웅 형제님 읽어주세요. 22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법사가 아주 구약 말씀에 정통한 자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지금 말을 거는 거예요. 예수를 유혹하여 묻되, 유혹하는 겁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 어느 명령이 큽니까? 했더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이게 첫 번째 계명, 계명은 명령이죠. 첫 번째 명령이랍니다. 자, 주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 자, 천국 백성이 되는 커트라인,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믿음은, 처음 주님 믿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얼떨떨해요. 근데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말씀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 목숨까지 내놓는 사랑을 해요. 그래서 말씀 읽다 보면은, 아니, 왜 여기, 이 정도까지 원하시지? 깜짝 놀래요. 그리고,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목숨을 내놓으래. 근데요, 여기서 목숨을 다할 때 이 목숨자가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네 영혼을 다하래. 영혼은 뭐예요? 우리의 실존이야. 네 실존을 다해서 사랑하래요. 한마디로 네 전부를 몰라 이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귀하니까 내 목숨을 걸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귀하니까. 그리고 천국을 떠나서 천국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귀하니까 내 목숨을 걸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무슨 뭐 의무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의무를 넘어가요. 의무를 책임을 넘어가요. 이거 해가 아니라 그렇게 하게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커트라인 네 번째, 주님을 또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이요.
성경책을 이 옛날 성경책을 꼭 갖고 다니시고 약간 윗줄과 아랫줄에 공간이 있는 거를 만약에 너무 좁으면 하나 더 사시고요. 하늘나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까지 4만원, 5만원, 6만원 돈 아니에요. 던지세요. 계획 한글판을 사세요. 근데 하여튼 제가 개정판으로 안 바꾸는 이유가 너무 중요한 구절을 여전히 안 바꾸기 때문에 정신 상태가 그거를 개혁하지 못하면서 뭘 개정이라고 써요. 답답한 거죠. 그 개정판 아니에요. 구태의연한 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긁어주지 못하면서 무슨 개정판이야. 그럴 바에는 내 것이 좋아. 주기도문도요. 옛날 우리 한글판은 깔끔해. 개정판은요. 뭐 홀린 것 같아. 번잡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가라사대가 나. 그거를 제대로 안 바꾸니까 그냥 가라사대가 나. 그냥 가라사대가. 옛날 어머니 말씀이 나.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이요. 그가 지지지도 못난 우리를 위하여 붙이고 싶어져요. 그가 죽은 개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죽은 개는요 파리가 될 거예요. 구더기가 될 게 한 3일에서 5일 지나면 구더기가 될 거예요. 쓸모가 없잖아요. 죽은 개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이거예요. 창조주가 우리가 이로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사랑을 안대. 저는 이것 때문에 제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랑이 없다니까. 이 땅에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제왕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내 목숨까지 줄 만큼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러브레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향한 그 사랑에 미쳐서 당신의 목숨을 던져버린 러브레터.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안 돼요. 사랑을 안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다 거짓말이라니까.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사랑을 알아? 뭐 복지를 알아? 어떻게 복지를 알아요? 복지는요. 사랑이 없으면 복지가 안 해요. 그러니까 진짜 복지 국가는 어디예요? 하늘나라. 조건이 없어, 조건이. 눈물도 없어, 슬픔도 없어, 죽음도 없어, 영원해요. 원수 삼는 것도 없어요. 원수를 삼을 수가 없어. 너무 좋아서. 근데 가끔 이제 살다 보면 나팔수 목사님 옆에 보면 안 산다는 사람이 있어. 옆 동네로 오세요. 제가 저 천국에 고구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고구마 삶아드릴게요. 자, 우리도 우리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내 가족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시어머니, 내가 미워하는 뭐 시아주머니, 뭐 시누이, 올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이거예요. 심지어 내 뺨을 때리는 원수조차도 우리가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랑자는요 거의 다 아가페야. 아가페가 헬라어로 아가페가 뭐냐면 조건 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도끼로 내 아이 손목을 잘라도 사랑하라 이거예요. 손정원 목사님은요 두 아들을 누가 죽였어. 원래 죽으면 자기 모르지만 죽였다니까요. 근데
딸이 반다는데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 왜냐고 따지니까, 왜냐고 따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에요. 유튜브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 서점에 어떤 책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래. 근데 주일날 보면 우리는 너무 개인주의적이야. 제가 축사를 안 하면요, 커피 나르고 누구랑 얘기 좀 하고 또 왜 밥을 제대로 안 먹고 또 달려가고 누가 머리를 안 감고서는 이리 와, 머리 좀 감고 머리 좀 감긴 거구나 그럴 거예요. 제가 축사를 안 하면 그러고 다닐 겁니다. 그러면 야, 정신이 없나 그럴 거야.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해야 될게 뭐냐면 주변을 보세요, 주변을. 왜 이렇게 머리를 안 감고 왔지? 무슨 일이 있나? 누가 안 나오셨네? 무슨 일이 있나? 전화하고, 카톡하고, 문자하고, 막 바빠야 돼. 주일날 예배 딱 끝나면 막 카톡하고, 왜 안 왔냐? 뭐 음성메신, 집사님 왜 안 왔어요? 음성메신 날리고 카톡으로. 바빠야 돼, 여러분들. 교통이 불편해가지고 그러면 태우러 가야 돼요. 아유, 그럼 내가 갈게. 가셔야 돼요. 자,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래요. 그게 마땅하거든요, 마땅하대. 그 마땅한 걸 안 하면 뭐예요? 이상한 사람들이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께 이방인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을 또 어떤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의 표적을 행할 때 누구에게서 가장 큰 능력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통로를 써요. 사랑의 통로. 막 수도 파이프 안에 막 녹이 끓어가지고 물이 잘 안 지나가요. 못 써요. 뻥 뚫려 있어야 돼. 사랑이라는 기름으로. 수도파이프를 성령이 지나가는 우리의 이 영혼의 이 찌꺼기를 벗겨내야 돼요. 뭘로요? 말씀으로. 자,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이요. 나중에 선생님 읽어주세요. 10절에서 15절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이 성삼이 하나님 안에 이 새 신격 이 인격이 법이 있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법이 있는데, 계명이 있는데, 뭐냐면, 사랑.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간에 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랑이야. 계명. 아버지의 계명이 사랑이야. 근데 어떤 사랑이냐면, 모든 허물을 덮는 사랑이야. 계속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네, 갑자기 12절에 10절에 계명을 얘기하면서 아버지의 계명을 얘기하면서 내가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대요. 아버지라는 인격과 당신의 인격을 구분하는데 11절에요. 내가 이 계명을 얘기하는 건 너희에게 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길 바래서 한다 이거예요. 이 기쁨을 나눠 갖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 땅에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동그라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기쁨이라 이거예요. 기가 막힌 거야, 이거. 자, 그런데요. 그러면서 12절에 와서 갑자기 너희가 서로 사랑하래. 그러면서 갑자기 13절에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갑자기 친구 얘기가 나와요. 친구 얘기가. 그럼 이 친구가 누구냐? 계속이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내 말씀대로 행하면 내 친구래요. 그럼 13절에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는데 그럼 이건 뭐냐? 나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 이거예요. 나는 너희의 친구라 이거예요. 야, 창조주가 우리 수빈의 친구래. 큰 게 어딨어? 우리 희망의 친구래.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늘 곁에 있고 싶은 거예요. 친구가 뭐예요? 나의 옆에 있는 제가 그 초등학교 때 동창이 하나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딱 친구가 제가 동창이 하나 있어요. 하나. 초등학교 동창 하나. 지금 중부자동차예요. 힘들어. 먹고살기 힘들어. 대학교 다닐 때인가 하루는 이렇게 동작구에 노인정 하나가 있는데 그 언덕에 하나 있어요. 언덕에. 아주 손동대인데 언덕에 있는데 하루는 둘이 서가지고요. 야 시원아 야 집들이 이렇게 많은데 네 집도 없고 내 집도 없다. 야. 친구는 그 친구는 제가 사실 이렇게 굉장히 아주 친한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서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친구라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로도 막 만나고 전화하고 막 까불고 막 심지어는 세상 친구들 막 욕도 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안 돼. 흉내를 못 내겠네. 친구는요 늘 곁에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외로워도 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 친구 근데 어딨어? 경사났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예수님을 내 삶의 친구로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저는요 한 영혼을 건지려고 얼마나 울는지 몰라요. 여기서 3년 동안 오늘도 태우를 축사하는데 왜 이렇게 다리가 힘들어? 고통스러워.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장난이 아니에요. 척 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 힘들어. 한 영혼을 만지는 건 힘든 거예요. 자, 주님이 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친구예요. 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사랑은 행하는 거예요. 사랑은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없는 건 그건 도둑놈이야. 거룩이 없는 건 울타리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울타리 밖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울타리 밖에 있는 거예요. 생명에서 벗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는 목회자는 사기꾼이야. 자기도 속고 성도들도 속여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목회자를 찾아서 떠나야 돼. 지금은요 떠날 때고 찾았으면 거기 정착을 해야 돼.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찾았다 주구장창 함께 가는 거예요. 이사를 가더라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친구예요. 우리 15절까지인데 우리 집사님 계속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셨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었다 이거. 내가 내 아버지께. 그러니까요, 이게 인격이 있다니까, 구분돼 있다니까.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말씀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아버지가 예수라고 하고 예수가 성령이라고 안 하냐 이거예요. 이런 사기, 희대의 사기꾼들이야. 희대의 사기꾼들. 희대의 사기꾼들. 예수가 성령이라고 하고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라 말한다는 희대의 사기꾼들이야. 사기꾼들. 속지 마세요. 속으면 다 죽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어.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고요. 그런 교회는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어요. 그런 영혼의 교회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말 안 했거든. 그러니까 법대로 경계돼. 법대로. 내가 100m 출발을 하면요, 남의 라인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라인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놓고 넘어가면 안 돼요. 남의 라인 넘어가면 탈락이에요.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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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왜 우리가 성냥이에요? 왜 성냥이에요? 2000년 동안 이 삼위일체를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이 마당에 전세계 교회가 휘청거리고 있네 지금. 당연하죠. 성령에 취하지 않고 세상에 취하니까. 당연하지. 뭐 WCC가 기본이지 뭐. 제가 말씀드릴까요? WCC에 가입된 교단에 속한 모든 목회자는 목사가 아니에요.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거기에 여전히 남아있는 목사들 쓰레기예요. 거룩을 말하든 예수를 말하든 쓰레기란 말이에요. 똥 묻은 옷을 입고 왜 바로가 남들이 욕하고 있는데. 귀신이 욕해요. 귀신이. 저것도 목사냐고. 귀신한테 조롱받는 신자 목사가 되면 안 돼요. 귀신이 떨어야지. 안 그래요? 귀신이 떨어야지. 그동안 내가 부족하게 살았어도 이제는 이제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자, 내가 내 아버지께 들으실래. 아버지는 말씀하시고 아들 예수님은 들으시게. 누가 피조물이고 누가 창조주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 그러니까 절대로 속지 마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여요. 왜요?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거든. 유일신이거든. 근데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런 죽일 놈이 있나?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지도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럼 하나님이 둘이네. 이런 죽일 놈이 있나?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선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일신, 유대인하고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이고 싶으면요, 성삼위가 같은 입덕이다 말하면 돼요. 대번에 들어옵니다. 속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기 이 교회에 와가지고 뭐 더 뛰어난 교회도 많지만 이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진짜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야, 그렇구나. 와, 그런 거구나. 와, 성령이라는 인격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야,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귀신이 무서워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귀신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쪼그라기. 그냥 있잖아요. 가서 그런 것들. 근데 어때요? 떨어요, 여러분들. 떨어. 야, 정말 가서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창세기 여기 50장 15절입니다. 창세기 여기 50장 15절입니다. 창세기 여기 50장 15절입니다. 네, 야곱이 죽고 나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자기들을 해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오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커트라는 다섯 번째입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자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날 안 가고 싶으면요,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고소하고 서로 원수가지면 돼. 근데 자동으로 못 가, 자동으로. 이혼하고, 가늠하고, 아내 몰래 또 남편 몰래 애인 만들어서 가정을 일부러 깨고 그 여자랑 그 남자랑 가정을 차려서 제가 이미 올렸어요, 유튜브에. 배우자 몰래 애인을 만들어서 그 여자랑 남자랑 살고 싶어서 가정을 깨고 애 낳고 잘 산다는 사람들 지옥 간다. 있다니까? 목사 중에 있어요, 목사 중에. 자, 우리 50장 15절이요. 다섯 번째입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자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야곱이죠.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자, 우리 50장 1절을 볼까요? 1절이요. 50장 1절이요. 제가 장례 예배를 기왕 여기 왔으니까, 이 장에 왔으니까, 장례 예배가 왜 우상 숭배가 아닌 걸 말씀드릴게요. 50장 1절이요. 요셉이 아비 얼굴, 죽은 야곱의 얼굴에 굽으려 자세를 낮춰서 울며 입을 맞췄대요. 죽은 아버지. 여러분, 만약에 제 어머니가 이제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의사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일반 병실로 가래요. 다 끝났대. 그래서 일반 병실로 오셨는데 돌아가셨어요. 몇 시간 뒤에. 그러면 그 어머니를 껴안고 운다고 하면서 우상숭배예요. 그 어머니를 붙들고 그 어머니 얼굴을 막 비비고 그 어머니를 안타까워하는 그 자식의 그 어머니를 껴안고 부비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 이상한 단체는요, 장례 예배를 사람이 죽은 걸 가지고 사단이요, 사람이 죽은 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요셉은요, 얼굴에 한마디로 자세를 낮춰서 울면서 야곱의 얼굴에 입을 맞췄대요. 내 부모였잖아요, 그죠? 내 부모잖아요. 심지어는요, 예를 들어 이제 화장터에 갈 때 어떤 아이들은 그 관자를 붙들고 아빠 막 그 껴안고 울어. 막 아빠 그 아빠가 목사님인데 아빠 울어. 우상숭배. 그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야. 죽은 우리 목사님 돌아가셨어. 부모사님을 중심으로 찬양을 해. 하나님, 우리 목사님 그동안 함께 하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더는 울어요. 목사님, 너무 귀한 분인데. 그래서 울어. 우상숭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요셉이요, 죽은 야곱의 얼굴에 입을 맞춰. 장래에 내가 우상숭배예요. 입 맞추는 게 더 무서워요. 입 맞추는 게 더 더러운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근데 하나님은 요셉한테 너 왜 죽은 시체한테 키스했냐 얘기 안 해요. 당연하니까, 그쵸? 그거 속지 마세요. 사단은 많은 비스무리한 걸 주고 독을 못해요, 독을. 여러분, 독을 못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체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귀신에게 막 입을 맡겨, 귀신한테 막 입을 맡겨가지고 막 지옥 간증을 하고 막 전혀 올리지 않아요. 자, 아무튼.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그 형제들이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형들의 죄를 용서하라 이거예요. 하매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왜냐하면 거짓말인 걸 아니까.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목숨을 가지고요. 자기네들 목숨을 죽을까봐 그냥 어쩔지 몰라 하는 거예요. 왜요? 요셉을 팔았고. 요셉이 네.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꿔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친척과 내 조카들과 내 가족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수천 년 전에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요셉이요. 사랑. 왜냐하면 그 몇천 년 전 요셉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나 지금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나 예수님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사랑을 원하세요. 자,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자들이 그 나라에 갑니다. 우리 에베소서 우리 4장 32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이 구절은요, 여러분들 냉장고에 부엌 타일 위에 식탁 유리 밑에 써놔야 돼요. 이거 붙여놔야 돼요. 여러분들 자가용에도 붙여놔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 사무실에도 공장 뭐 어디에도 여러분들 잠바 안에 써놔요. 잠바 안에. 여러분들 잠바 안에다가 밝은색 잠바 안에다가 써놓으세요.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거를요. 잠바 안에다 써놔요. 잠바 안에다가. 여러분들 양말에서 양말. 내가 도저히 안 되나 여러분들 발바닥에 써요. 발바닥에다가 가는 저 매직으로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도저히 내가 용서 못하겠다는 사람. 그건 문신이 아니야. 문신이 아니야. 에베소서 우리 4장 32절이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부드럽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들 이 용서는요. 이 용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린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용서는 사랑의 또 다른 가지예요. 용서는 사랑의 또 다른 가지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우리 4장 32절이요. 참 중요한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래. 그러니 우리가 서로 불평하고 서로 대적하고 그러한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자,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게 성령에 취한 바울의 고백일지인데 그럼 이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도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는요, 악이 들어와요. 이 귀신들에서 상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용서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기명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들어간다니까 귀신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마귀랑 친하고 싶어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거예요. 난 귀신하고서 놀고 싶어. 난 귀신하고 좀 놀고 싶어. 내 몸을 귀신 맡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사랑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막대하고 막 미워하고 막 그런 사람을 살았다면 회개해야 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제가 3년 동안 경험한 걸 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영적으로 얼마나 다양한 걸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 걸 알고 있는지 여러분 모를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마귀가 교활한지 저만큼 모를 거예요. 얼마나 악령들이 교활한지 여러분 잘 몰라요. 진짜 교활합니다. 그래서요, 어떨 때는 야, 천국 가는 게 진짜 이게 쉽지 않구나. 그걸 잘 알아요. 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장난 아니에요. 천국 가는 이 노정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놔서 안 돼요. 그래서 근신하래요. 정신 차리래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군대에서 자대를 갔는데요. 중학이 중대야, 중학이 중대. 저는 90mm 무반동총, 탱크 잡는 총이에요. 그리고 1소대, 2소대, 3소대는 이 80mm 박격포예요. 박격포 포판을 설치하고 포다리에다가 해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뭐라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해, 막 뭐라더니, 우리는요, 직선으로 날려요. 탱크 잡는 거기 때문에. 직선으로 날려요. 근데 하루는 자대를 갔는데, 뭐 키가요, 천정까지 올린 거인이 있더라고. 제 바로 윗고참이야. 거인이 있어. 군대를 왜 왔지? 근데 소심하더라고. 근데, 이 거인하고 같이 들어온 동기가 있는데, 키가 작아. 저보다 작아. 그런데, 이 거인도 제 윗고참이에요. 그 사람 제 윗고참인데, 하루는 이제 이렇게 행군을 하다가요, 행군. 행군하면요, 우리 이제 중앙중대 힘들어. 막, 특히 이 80mm 무반동총 가운데, 이 포판을 드는 사람은 자세가 안 나와. 자세가. 포판하고 포다리. 반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행군하다가 자세를 이렇게 바꾸고 또 이렇게 바꾸고 막, 가고 있다가, 바로 그 키 작은 고참이, 막, 우리 이제 철원에서 건넸기 때문에 막 탱크가 지나가고 막 별거 다 지나가. 막 탱크가 지나가면 얼마나 그 괴음이 큰지. 탱크가 지나가면요, 또 하나 지나가. 어우, 시끄러워. 근데요, 행군하다가 5분간 휴식 딱 했어, 5분간 휴식. 탱크 지나가는 그 도로에. 그래가지고, 갓길에서 이제, 다들 피곤하니까, 이거 있다가, 바로 키 작은 고참이요. 도로가를 향해서, 실수한 거지. 정신이 없으니까 도로가를 향해서 앉았단 말이야. 탱크가 지나가다가요, 군복을 쓸어버리면서, 다리를 바라버린 거예요. 정신을 안 차리면 어디서든 사고가 나요. 그래가지고 막 다들 연락이 왔는데 아, 이 사람 바지만 안 돼, 바지만. 막 찢긴 바지만 왔어. 그리고 제대했어요. 우리도 다 나갔대요. 그러니까 옷발 입고 나갔대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요. 정신 안 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아무리 피곤해도 정신 차려야 돼. 바짝 붙어서 앉아야지. 바짝 붙어도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런데요, 저는 그런 일들을 목회하면서 봐요. 목회하면서. 죽어가는 영혼이 한둘이 아니에요. 정말 장난 아니에요. 제가 느끼는 이 긴장감을 우리나라의 목회자 가운데 얼마나 느낄지 저는 궁금해요. 이건 전쟁이에요. 이거는요, 한 영혼을 놓고 싸움하는 전쟁이에요. 같이 가느냐, 사탄이 먹느냐, 전쟁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개그맨들이 많아요. 한
한번 믿으면 간대. 개그맨이야. 자, 올려야 돼, 유튜브에. 한번 구원이 영원한 꿈에 말한 사람들은 개그맨이다. 귀신들이요. 귀신들이 그 사람들은 개그맨이라고 해요. 개그맨. 아, 재밌다. 아유, 똑똑한 놈들. 개그맨. 저는요, 왼수요. 우리 하나만 더 마칠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보고 마태복음 우리 5장 9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보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근데요, 여기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 읽었느냐? 합평케 하는 자예요. 합평케 하는 자. 시댁에 재산 문제가 있어요. 네가 뭐 더 갔니? 내가 더 갔니? 막, 어? 뭐 공동명의를 하니? 어쩌니? 막 싸움이 벌어져. 그러더니 막, 뭐, 형제간에 막, 뭐, 어? 이제 막 나오네. 막 그러면서 막 욕이 나오는 거야. 뭐, 어? 막 누나한테 뭐, 뭐, 어? 야, 뭐, 니은, 여, 뭐 하면서 막, 유, 어? 니은에다가, 여에다가 니은 묻고 막 서로 막, 누나한테 막, 동생한테 막, 심지어는 막 부모한테, 뭐, 무슨 뭐, 강아지도 아니고 뭐, 새끼라고 그랬고. 근데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뒤로 빠지는 거예요. 왜? 그냥 됐어. 그냥 누나들하고 다 나눠가지. 그냥 나는 이 마음에 안 보고 그냥 기도할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한평타 하는 자. 그래서 형제들이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 형제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부끄러워 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이 나타나면 친척들이 웃어야 되고 친척들이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왜냐면 우리는 더 가져야 되는데 안 갔겠다니까.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저희 남동생이 좀 상태가 안 좋은데 워낙 막 이상한 짓을 하니까 저희 누나가 돈이 많아요. 누나가 이제 거의 1억짜리 택시를 사줬어. 조건 없이. 대신에 이거를 이렇게 뺐을까봐 명의를 자기 명의로 하는 거야. 자기 명의. 누나 명의로. 대신에 마음껏 쓰라 이거야. 근데 죽여버리겠대. 저 누나를요. 명의를 바꾸래요. 참다 참다 명의를 바꿔줬어요. 그러면 악한 그리스도인은요. 누나 왜 나는 5천만원도 아니면서 그렇게 동생은 그렇게 퍼다 줘? 할 수 있잖아요. 저는 하나 서운하지 않아요. 그냥 그 동생이 안타까울 뿐이지. 하나 서운하지 않아요. 그게 제 거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요. 1층에 월세를 전세로 바꿔서 이미 뭐 3,500여도 한다고 막 퍼져요. 아깝지 않아요. 그냥 가족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바래요. 돈이 아니라 그까지 가진 거예요. 그렇죠? 그까지 가진 거예요. 저희 작은 매형 돈이 많아요. 그 벌어놓고 바닷가에서 뻘 사진 찍다가 지나가는 40차에 5톤 차에 치워서 즉사했어요.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모아놓고. 예수가 없는 삶은 개죽음이에요. 또 하나,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나을 수도 있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도 행하지 않고 WCC 가입돼가지고 술에 취했는지 성령에 취했는지 모르다가 주일교회 가는 사람들.
거룩도 행하지 않고 좁은 길도 가지 않고 그냥 한 번으로 연한 구원이라고 목사한테 속아서 그러고 사는 사람들 다 개죽음이에요. 사탄이 봤을 때 개죽음. 그런 죽음을 당하면 안 돼. 우리가 그동안은 죽은 개같이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예수 믿은 뒤로도 우리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돼. 영혼의 땀을 흘려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좀 상처를 주는 것 때문에 아파야 돼. 제가요, 제가 요즘 성령을 의지하면서 어저께 서산을 갔다 왔는데, 서산에 이제 동기 목사님, 사모님이 방광의 벽이 없대. 방광의 벽이 없대. 여러분, 이 살에 겉살이 없잖아요, 겉살. 이 살에, 우리 온몸에 살에, 이 살을 보면 겉살이 있잖아요. 여러분, 칼로 이 겉살을 이렇게 베내잖아요.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어우! 따가워 이래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겉살을 베어내고 물을 받으면 따가워요. 그때 그 사모님이 방광 안에 벽이 있는데 우리 이 겉살 표면처럼 물이 닿아도 쓰리지 않는 이 벽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어느 날부터 목사님하고 결혼한 이후부터 그 벽이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새벽에 막 세 번 내고 화장실 가는 거야. 너무 아프고 조금만 오줌이 차면 아따고 화장실 가야 되는 거야. 제가요 오른손바닥을 사모님의 방광자리에다가 믿음으로 대고 기도를 했어요. 성령님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 다 태우시는 불이오니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사모님 방광의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든 질병이든 성령의 불로 활발 태워주고 딱 하는데요 막 불이 붙어. 막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더라니까. 이번에 갔다 왔는데요. 목사님 뭐라 하면,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방광에 그게 80%가 나왔대. 여기 와서, 서산에 와서 80%가 나왔대. 제가 속으로요. 성령이 하실 거를 믿고 하니까 성령이 행하시는구나. 좀 해보세요.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을 경외하는 자는 때가 되면 그분이. 제가 아까도 뭐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거 할 때마다 제가 왜 부끄럽냐면 제가 축사 2년을 어떻게 하냐면요. 안착을 했어요. 제가 치는 속도보다 3분의 1 떨어져요. 파워가. 이 정도로 안착을 했어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 전혀 안 아픈 힘이에요. 근데 저는요, 수비명을 하니까 관절에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야, 참, 축사는 노동이구나.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경점부터 이게 노동인 거야. 그리고 열매도 많지 않고, 진짜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참, 충고동이다. 그래서 하루는 주님한테, 이렇게 집에 오면서, 주님, 너무 힘들어요. 관절 맞으면 아파오고, 이러다가 정말 관절에 걸리겠어요. 주님, 다른 방법으로 치료해야지. 이 안차는 그만해야겠어요. 근데, 어느 날, 암환자를 기도하다가, 그분은 이제 떠나셨는데, 암환자를 기도하는데 그분이요, 그러더라고. 막, 간이 부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오다 보니까, 제가 그분 집에 가가지고요, 이번에 자세가 안 나오니까, 그분이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같이 누워서, 그분이 이게 앉잖아요. 그리고 앉으면 저도 같은 자세로.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면은, 둘이 뭐 사랑하나? 그걸 동영상으로 찍으면 둘이 뭐 하는 건가 할 거야. 근데 그분이요, 목사님 손을 쥐면 바늘로 콱콱콱콱 찌른다. 그래서 이상하다.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 그러니까 주님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분 이렇게 기도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사람이 내 아버지, 내 아들이라니.
그러고 나서, 내 손에 뭐가 뭐 있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그냥 이제 안 차라고 손만 안 줬어요. 근데 막 손에 불이 들어오네. 그치? 그때부터 막 이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2년 동안 팔수가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지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주고 싶은데, 내가 이 안에서 행하고 싶은데, 너는 가만히 있어. 그만, 이제 그만 쳐. 내가 움직, 그만해.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은사장 구절을 보니까, 성령이 나타나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사실 안수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실 참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러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이렇게 악귀를 쫓아내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니까 저는 이제 대신에 같은 자세로 계속 있으니까 힘들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헌신은 불가피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